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어제는 많이 따뜻했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졌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날에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도로면에 미끄러운데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네, 꼭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집에 들어와서는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30초 이상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앞으로 열흘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우리 설날입니다. 아, 예전 같으면 많이 모이지만은 이번 코로나 때는 좀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된다니까 가급적이면 전화나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아, 노래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네. 아우, 정말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미처 몰랐는데 우리 한강 동생하고 프로를 하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노래가 예. 나오면. 네. 하시는 분도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아주 표정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누님도 뭐 가수시잖아요. 노래를 좋아하죠. 예. 뻔뻔하긴 하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자주 나오잖아요. 노래 경연대회나.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정말 노래가 너무 좋으셔서 젊어서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은퇴하시고 친구들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됐고 몸에 뇌하수체 종양을 앓다가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분입니다. 아유, 가슴이 짠하네요. 김영수 씨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셔볼까요? 예. 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예. 일로와주세요. 예. 자, 의자 앉으셔갖고요. 마이크 드시고. 네. 우리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우, 시청자분들께 세상에. 인사 말씀하시죠. 먼저 네. 인사. 앉으세요. 앉으셔서, 앉으셔서. 네. 저기 보시고. 예, 이렇게 오늘, 한강 선생님하고, 저 국장님하고 전원주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고 또 제 부족한 노래지만 또 이렇게 한 곡 부르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뇌하수체 종양을 앓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아픈 병인가요? 마이크 대시고요. 예, 뇌하수체 종양은요. 네. 이 머리 가장 가운데 속에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 뇌 중앙에 거기에서 거의 아주 큰 공주 밤할만한 그런 이제 종기가 생긴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이 시신경 모든 우리 몸을 관장하는 호르몬을 나오는 그 관을 다 막아버렸어요. 억제시키는 꽉 누른 겁니다. 그래서 시력도 한쪽 잃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상돼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지금 수술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술은 좀 후유증이 생길 것 물리치료로? 같아서 약물요법으로. 아, 그렇군요. 예. 그 요즘은 또 약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예.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유.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알았죠? 예. 너무 좋으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늘 전원주 선생님이 저희 딸들이 얘기를 해요. 그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과거에. 예. 글쎄, 전원주 보면 세 번 놀랜답니다. 아, 그래요? 전원주가 짧은 다리로 운전하는 데면 놀래고요. 예. 전원주가 선생님 때문에 깜짝 놀래고요. 예. 전원주 친정이 부자라면 깜짝 놀래요.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선생님 이렇게 극복하셨으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시고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래 많이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노래를 많이 부르면요. 예. 몸이 컨디션이 막 좋아진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말씀하셔서 알았죠? 예. 너무 좋으세요. 예. 네. 그 노래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네. 예. 좀 내려놓고 오늘 따님들이 그 오늘 전원주 선생님하고 토크하면서 노래한다고 예, 얘기했더니 예. 저희 딸들이 더 흥분을 했어요. 예. 과거에 내일. 선생님 하셨다고. 예. 아유, 내일 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실 텐데. 예. 예. 선생님 가슴이 짠합니다.
노래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고 예, 얘기 또 나누죠. 첫 곡 보라, 부님 좋아하는 보랏빛 엽서를 준비했네요.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아유. 네. 아유. 그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네. 어떤 병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죠. 김영수 씨가 네. 부르는 보랏빛 엽서 한번 청해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영수 씨가 부른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마이크 드시고요. 네. 너무 잘 부르세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진짜예요. 누님이 진짜라면 진짜예요. 저 반했어요 선생님한테. 아유 노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어쩜 우리 감정적으로 아유. 부르세요. 여기 따님이 이제 글쎄요. 내일 그 유튜브 보면 그 전원주 선생님이 칭찬을 감탄을 하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칭찬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감정으로 부르시니까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느낌으로. 예. 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좀 아파 보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 노래가 더 따스하고요. 노래를 아주 맛있게 이쁘게 부르세요. 아, 점잖하게. 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진짜. 예. 더 열심히 네. 우리 그 노력하도록 사랑의 효도가요에 자주 나오세요. 예. 전원진 누님도 아니, 건너고. 진짜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아니, 오늘 또 저 한강 국장님이 오늘 전원주 선생님 시간 내실 것 같다고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세요? 네네. 예.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네. 이번 기회 따님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그쪽 카메라 보시고요. 네. 김학연, 김성겸 또 우리 딸들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요? 예, 정화 출신인데 잘하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전원주 선생님만 나온다고 그러시면은 그냥 무조건 좋아해요, 애들. 예. 그래서 그래요. 제자가 좋은 겁니다. 예, 아이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제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 우리 와이프. 집사람이요? 예. 예, 집사람도 많이 도와줬죠. 예. 예, 제가 이렇게 하도록 간섭을 안 합니다. 예. 아, 이거 기회 한번 얘기하면 오세요. 가라. 예. 이런 식으로. 마라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뭐. 아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하고 싶다, 좋아한다 그러면 뭐 도둑질 아닌다면 다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오케이. 예. 그러니까 내조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네. 얼굴이 밝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뭐 사랑의 효도가요 프로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노래를 또 이번에는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노래 전선 야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면 다 부르세요. 예.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곡 전선 야곡. 예. 예. 김세영 씨 노래도 아주 따스하게 부르시고. 네. 뭐 그까지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유 그럼요. 확 부르시겠다는 뜻이 예,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김영수 씨가 부릅니다. 전선 야곡 음악 주세요. 파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들려오는 종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 수도 놓고서 이 하들의 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여 울었어 그
들어앉고 싶었어. 예, 김영수 씨가 부른 두 번째 곡 전선 야곡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가수 덮어주시니까. 네, 좋아요. 네, 전문 가수가 아니신데 뭐 예. 어때요? 그래도 노래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네. 좋으세요. 네. 노래 부를 때 아주 예. 얼굴이 환하세요. 마이크 대고요. 마이크 그렇게 대고. 예. 무대에서 노래 앞으로... 이제 방송 무대에 처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잘하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 배짱이 좋으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도 심지어는 못 갔고요. 예. 어디 맞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동안. 예. 아 그래서 자 오늘 잘할 수 있을려나 아.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전원주 누님하고 예. 같이 이렇게 즐겁게 얘기도 나누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쉬운 좋아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노래 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아, 그러셨어요? 순수하게 부르세요. 예. 따님들이 그러겠어요. 아빠 거기 자주 나가봐. 내리면 유튜브에 뜹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마나님 사모님. 예. 따님들한테 꼭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 들어라 예, 예. 그러세요. 자랑하셔도 돼요. 예. 예. 전원주 선생님하고 옆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예. 노래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렇죠. 예. 오늘은 저도. 제가 더 즐겁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출연자들은 네, 굉장히 늘 건강하시고 예. 늘 젊어지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뵀는데 네. 이렇게 큰 병을 이렇게 끝내고 나오셨다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고 절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예. 극복하신 거예요. 예. 노래 많이 하세요. 예. 예. 아,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 좋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영수 씨의 마지막 곡 네. 허공 조영필 씨가 불렀던 오! 허공을 준비했어요. 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괜찮으세요? 예. 네. 자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오, 이 노래는 정말 누님, 힘든 노래인데 글쎄요 이 힘든 노래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 좋아하는 노래 아주 다 아셨나 봐 골래 갖고 오셨어. 자 그러면 마지막 곡입니다. 김영수 네. 씨가 부릅니다. 허공 음악 주세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야 어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있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 또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기다리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